이게 저희가 부품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만약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 고치면 전원비 받을 거예요. 교환이 되면 교환에 해당되는 것만 이용을 받게 될 거고요. 수정을 조금 할게요. 아, 네네. 네. 목소리 정도는 약간은 들어가실 수도 있고 예. 뭐 얼굴이나 이런 건 안 나가니까. 아니 이게 위치를 바꾸면서 바꾼 위치에서 꼈는데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. 낄 때마다 좀 애가 좀 버벅거린다는 느낌. 파워가 파워가 버벅거린다는 느낌이 나셨어요? 뭐가 이렇게 막 전기가 그냥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약간 좀 불안전하다는 느낌. 지금 이 파워 쪽에서 3번, 4번을 꼽았을 때 지금 전면부에 쿨러가 돌거든요. 파워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.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 전원을 키면은 아예 반응이 없잖아요. 어떤 부품 하나가 아예 나간 거예요. 이렇게 되면. 근데 지금 파워를 요걸 꼈을 때 여기만 도는 거 보면 파워는 살아는 있어요. 빠졌네. 그렇죠. 네. 일단은 컴퓨터 스위치가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먼저 봐드릴게요. 이쪽은 지금. 쿨러나 이런 걸 누가 한번 만지셨네요. 원래는 이게 이렇게 화살표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돼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누군가가 CPU 쿨러를 한번 만지신 거예요. 이거는 아마 저일 거예요. 네. 제가 뭐 청소기를 먼지를 빤다거나 해서 네. 뺀 거. 파워 문제가 아니면 원래 컴퓨터가 CPU 보드 파워 세 개만 있으면 컴퓨터 전원이 들어와요. 근데 지금 그게 안 들어오는 거 보면 안에 있는 부품 중에 하나가 완전 쇼트가 나서 컴퓨터 전원을 못 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드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다른 부품을 조금 빼볼게요 제가. 네네.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메인보드 건전지인데 건전지를 빼고 메인보드에 원래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그 메인보드가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예 건전지를 빼고 전류를 다 방전시킨 다음에 초기화를 공장 초기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. 혹시 이거 CPU도 빼셨었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? 네, 건드릴 줄도 몰라요. 이상하고 이러면서 좀 충격이 갔을 수 있어요. 들어갈 것 같은데? 컴퓨터가 그렇게 되게 단순한 걸로 그렇게 고장이 나는 경우는 잘 될 것 같네요. 느낌이 좋네요. 일단 원상복귀 하면 컴퓨터 전원 바로 켜질 것 같고요. 망가진 게 없는 거예요? 트러블이죠, 트러블. 네, 망가지긴 망가진 건데 이상이 있긴 있는 건데. 분명히 보드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. 초기화하면 또 되고, 네, 끄면 안 되고, 계속 이런 지금 상황인데. 아예 갔네요.